저는 진짜 한마디로 이건 진짜 제가 이적 씨한테도 한 얘기예요. 천재입니다. 네, 천재.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막 즐겨 듣고 이게 사실 하지만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저로 하여금 와 이게 진짜 굉장히 약간의 좀 자신감을 녹음하면서 갖게 해준 뭔가 모르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 천재적인 게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예능을 또 세 칸이 다 차 있었네. 뭐 의도한 건 아니고 지금 예, 옆에 바로 화장실이라 이런 소리 좀. 예. 그 어쨌든 우리 이적 씨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곧 앨범이 아마 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 후반 작업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능 욕심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새 앨범이 나오는 만큼 앨범 나오는 만큼 음악 욕심 더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맹꽁이 화이팅. 야. 네. 진짜 예능 천재가 음악 천재라고. 그래요. 그럼 작사 작곡 언제부터? 제가 제 이름으로 곡을 만든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이런 거 하면 네네네. 장기자랑 무대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여자 반주 쫙 이끌는데 3반 대표! 그러면 저희 나와서 재능자를 하고 났더니 갈 때는 버스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아무 관심 없던 친구들이 올 때는 휴게소에서 그래서 그때 음악을 해야겠다. 내가 이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여자애들이 처음으로 저한테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거는 진짜 관심과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럼 첫 자작곡 제목이 어떻게 돼요? 어린 사랑. 어린 사랑. 어린 사랑. 어린 사랑. 어릴 때 노래라 되게 높아요. 수줍은 어깨만 우물쭈물거리다가 픽 웃어버리고 마음 굳게 먹지만 뒷모습도 예쁜 그대 불러보려 해도 어쩐지 떨리는 입술. 하늘은 따사로운 오후에 바보처럼 망설이다 물만 마시고 뒷모습도 예쁜 그대 불러보려 해도 내 맘은 어린아이 그대는 알고 굉장히 좋고 높기도 하지만 이거 분명히 특정 대상을 보고 지은 노래. 그러니까요. 100% 어릴 때 있었죠. 이 기가 있었죠. 첫사랑. 예, 뭐 그런 셈이죠. 뒷모습이 예쁜 그녀. 예. 네. 부르고 싶은데 못 불러. 그때부터 이제 노래로 자꾸 작업을. 근데 그게 음악하는 그 분들은 알 텐데 네. 악보를 탁 써가지고. 녹음도 안 하고 악보를 이렇게 싹 편지 대신 해주는 그러면 악보도 못 읽으면서 감동해요 진짜. 그렇게 몇 분한테 장난이고요. 한 명? 예. 이야 딱 한 명. 근데 저는 이제 그 이 작곡보다도 사실은 그 이 글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시적었어요 중학교 때? 아, 예, 저희 그 어머니가 예전에 그 책을 내신 적 있는데 거기 제가 중3 때 썼던 시를 담으셨던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입수해 왔어요. 그래요? 아, 정말요? 아, 여기 따라온다, 따라온다. 어디로 따라와요, 여기서. 제목, 엄마의 하루, 이동준. 아, 이동준 본명이니까요. 습한 얼굴로 AM 6시면 시계같이 일어나 쌀을 씻고 밥을 지어 호돌이 보온 도시락통에 정성껏 싸 장대한 아들과 남편을 보내놓고 조용히 허무하다. 지친 듯 무거운 얼굴이 돌아온 아들의 짜증과 함께 다시 싱크대 앞에 선다. 밥을 짓다, 설거지를 하다, 방바닥을 닦다. 두부 사오라 거절하는 아들의 말에 이게 뭐냐고 무심히 말하는 남편의 말.
주저앉아 흘리는 고통의 눈물에 언 동태가 되고 아들의 찬손이 녹고